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처음 해보니까 또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자연스럽게요. 예, 예. 약간 사진 찍듯이 약간. 아, 좀 숙이고요. 뭐? 한 10도 각. 각을 약간 틀게요. 10도 각을 틀으면은. 이 자세에서. 네. 아, 편하네요, 이 자세. 그냥 편안하게 우리 신학교 소개한다 생각하세요. 손은 제스처로 예. 해주시면 되십니다. 녹화 들어갈게요. 예. 자, 스탠바이. 시선은 여기 봐주시면 됩니다. 아, 예. 인사말 하는 겁니까? 제가? 네, 3분 동안 계속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할렐루야. 잠시만요. 제가 네. 사인 드릴게요. 시선은 여기 보시면 돼요. 아, 예. 여기 이쪽입니다. 좋습니다. 녹화 들어갔습니다. 스탠바이. 3, 2. 할렐루야. 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강진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1989년 2월달에 필리핀에 와서 지금까지 약 28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티폴로라고 하는 곳에서 첫 발을 디뎠고 그 후에 지금까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은 벌써 23회 졸업을 하고 많은 신학생들이 현지 목회자가 되어서 필리핀 전국 각 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가르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학교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가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필리핀 전역의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현지인들이 자기 민족을 예.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학교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이런 네. 바람에 동참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한 번만 더.